아, 소리가 처음에 안 들어갔었네요. 네. 인터넷 필그림교회 크라이스트립스 방송의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날짜가 이곳에 10월 6일, 한국은 10월 7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미국 급진 좌파의 목표, 그것은 미국의 파괴입니다. 미국을 그냥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미국을 destroy, 파괴하는 게 목적입니다. 현재의 미국을 파괴하고 그들이 원하는 붉은 미국을 만들려고 그렇게 지금 일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을 호령하는 마르크스의 붉은 사상. 어떤 분들은 에이, 이게 무슨 뭐 미국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럼요. 네. 미국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실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에서 시청을 하십니다. 미국과 한국을 여러분이 이렇게 비교하시면 한국의 사정을 더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래도 이 자유민주주의가 현대의 자유민주주의의 원조 같은 그런 나라이고 또 자원이라든가 뭐 인력을 포함해서 인적인 자원을 포함해서 자연 자원들이 아주 풍부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잘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 기독교적인 그런 그 바탕 위에 세워져 있어서 도덕적인 근본적인 질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 세계에서 자본주의를 제일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 자유민주주의를 제일 잘 그렇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동안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아주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미국이 이렇게 심각하게 이 마르크시즘에 도전을 받고 있는데 한국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한국은 이 한반도의 절반이 공산주의자들의 땅이고 또 아주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공산주의자들이고 그리고 정말 그뭐 소위 막가파식으로 네, 그렇게 하는 이 공산주의자들이고 남한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러 주사파들이 참 많습니다. 세력이 많이 확장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미국보다 이런 그 공산주의 사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일이 더 큽니다. 우리가 미국의 지금 상황을 보면서 한국을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은 그 처한 형편이 정말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또이 주사파가 정권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일본 뭐 지식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은 뭐 한국처럼 이렇게 남북이 나뉘어서 갈등하고 대립하는 그런 국가도 아니고 또 일본의 어떤 뭐 특별한 지역이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그 좌파에 더 이렇게 영합하고 그런데도 일본에는 없어요. 전에 뭐 적군파 같은 게 있었지만 한때였었고 네, 지금 한국이 정말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미국의 경우를 오늘만 살필 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아주 깊게 다루어 갈 생각입니다. 제가 요새 지금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We will not be silenced. 우리는 침묵을 강요당하지 않을 것이다. We will not be silent.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지만 not be silenced. 침묵을 이렇게 당하지 않을 것이다. 침묵을
강요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제목의 책을 누가 썼는가 하면 얼윈 루처,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은퇴하셨지만 미국의 제일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무디 교회죠. 시카고에 있는 무디 그 전도자가 세운 100년이 넘은 그런 그 100년이 뭡니까? 뭐 거의 지금 한 130년 돼가는 그런 교회.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셨고 또 아주 그 글을 잘 쓰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책들을 많이 저술을 했고 아주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 지도자이신 그런 분입니다. 뭐 지성도 있고 영성도 있고 그런 분이 지금 미국의 정치 또 경제 사회적인 도덕적인 또 종교적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참 그 시기적절하고 중요한 책을 쓰셨습니다. 이게 불과 지난해에 나온 거니까 여기 COVID-19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걸 정말 이 귀한 내용을 이 중요한 내용을 이 필수불가결한 우리가 알아야 될 이런 내용을 제가 소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제가 또 이런 책을 읽고 있습니다. American Marxism, 미국의 마르크시즘, 마르크스주의. 마크 레빈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로이어, 법률가입니다. 그리고 또 라디오 쇼 호스트, 라디오 쇼를 진행하는 분이기도 하고 또 지금 팍스 뉴스에서 그 Life, Liberty, Levin 뭐 그런 제목의 그 이 쇼가 또 진행됩니다. 아주 그 진짜 그 예리한 지성인이고 또 아주 강력한 로비스트입니다. 보수 우파의 그런 아주 이 두뇌 가운데 한 분이고 또 뭐 여러 대통령을 그 자문하고 그런 일도 했습니다. 마크 레빈, 이분이 쓴 미국의 마르크시즘. 이 책도 제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로 지금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이번 해 나온 책입니다. 이분은 그냥 그 일반 그 정치 해설하는 분이고 또 뭐 법률가고 또 이분의 이 그 TV 쇼를 제가 보는데 보게 되면은 뭐 이런 그 기독교적인 얘기 별로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주 철두철미한 보수 우파입니다. 미국의 이 마르크시즘과 싸우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리고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미국의 대표적인 이 설교자 중에 한 분이 뭐 신학자이기도 하죠. 얼빈 루처 목사님. 이렇게 그 다른 분들이 아주 동일한 시각으로 이렇게 미국의 상황을 보고 또 우리들에게 안타깝게 전하면서 그 미국민들을 깨우고 또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그런 일을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능력을 가진 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두 가지 책을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얼윈 루처 목사님의 그 앞부분에서 책 앞부분에서 제가 많이 그 여러분들에게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세속적인 좌파의 깜짝 놀랄 만한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루처 박사님은 secular leftist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속적인 좌파다. 달리 얘기하면 인본주의적인 좌파입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완전히 무신론적인, 완전히 세속적인
그런 레프티스트, 그런 좌파. 근데 이들이 미국에서 대단히 놀라운 눈부신 그런 성취를 이루었고 또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글을 시작을 합니다. 미국의 유대 기독교적 과거. 뭐 그 보통 이제 이 미국에서 우리는 보통 기독교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유대교의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이라든가. 네, 그래서 유대 기독교적인 그런 표현을 씁니다. 유대 기독교적인 과거의 돌무더기에서 폐허에서 네, 폐허라기보다는 좀 돌무더기 뭐 폐허 비슷한 건데 네, 무너진 그곳에서 붕괴된 그곳에서 새로운 미국이 지금 떠오르고 있다. 네, 이렇게 루처 목사님이 첫 센텐스를 문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급진 좌파 혹은 뭐 저자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세속적인 좌파. 네. 이들의 비전이 무엇인가? 이것은 미국을 가난과 인종차별과 백인 우월주의에서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또 이들의 목표는 모든 미국 사람들이 동등하고 차별이 없는 미래를 건설하겠다. 뭐 듣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네. 그렇지만 이들은 이런 사회를 이루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들의 좌파가 하는 말대로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미 소련이 그렇게 무참하게 붕괴한 것을 보고 우리가 특별히 한반도에서 북쪽을 보게 되면 그리고 그 바다 건너 이 중국을 중공을 또 보게 되면 이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차별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이야기들, 이 거짓말들을 풀어놓으면서 사람들을 들으면 듣기 좋죠. 그러니까 혹하죠. 미국 사람들도 지금 이게 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많이 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책들이 막 베스트셀러로 막 팔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런 급진 좌파의 목표에, 그러니까 이런 자기들이 원하는 유토피아, 이상향을 이루는 그 비전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비난하고 협박을 하고 창피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들의 하는 일입니다. 이들의 싸움입니다. 네, 이들에게 짓밟히는 네, 사람들이 되는 게 바로 이 급진 좌파들이 원하는 겁니다. 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을 이렇게 보게 되면 미국의 그 공립학교, 네, public school 여기에서 그 커리큘럼이 교과 과정이 아주 성적으로 노골적인 그런 과정이 막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애들이 이런 것을 배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동성애 같은 것도 가르치고 별별 걸 다 가르치는 오히려 애들에게 이 성적으로 애들이 타락하도록 만드는 그런 그 이 원인 제공을 하는 학교가 왜? 이 공립학교가 이제는 기도하는 것도 안 하게 하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도 다 버리게 하죠. 완전히 남은 거는 인본주의, 세속적인 것, 무신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 공립학교가 지금 형편없이 지금 이렇게 뭐 총기 난사 사건이니 뭐 이 공립학교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또 미국 사회에는 그 자칭 나는 사회 정의 소셜 저스티스의 워리어 추사다 뭐 이러면서 이제 심한 말을 인종적으로 아주 분열을 조장하는 네. 백인들 나쁘게만 이야기하는 백인들의 어떤 뭐 기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네. 아주 그 백인과 흑인 사이를 가르고 또 백인과 이런 그 소수 인종 뭐 히스패닉 그리고 뭐 에이시안들과 가르고
갈르고 인종적으로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그 수사, 그런 말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미국에 만연하고 있죠. 네, 미국의 이런 도덕적인 큰 위험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 대학들,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 제가 이제 공부했던 제 모교 미국의 그 버지니아주의 린치버그시에 있는 리버티 유니버시티, 리버티 대학 캠퍼스 전개입니다. 이 크리스천 대학들이 결혼에 대해서 그들의 성경적인 입장을 타협하도록 만드는, 강요한, 그리고 LGBTQ, 거기 동성애자도 있고, 양성애자도 있고, 등등, 성전환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의제에, 어젠다에 이 크리스천 대학들이 신앙을 타협하고 굴복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법들이, 새로운 법들이 미국에 제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대학들, 아주 그들의 그 근본적인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네, 여기 이제 루처 그 박사는, 아니 우리가 언제 전에 남자도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월경을 할 수 있어서 공평한 기간을 위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이를 낳고 뭐 그러는 기간 동안에는 무상으로 하고 이제 이런 네. 뭐 사회가 해줄 수 있으면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네.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네. 소위 공평한 기간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하는 날이 올 줄 누가 믿으려 했겠는가. 네. 남자가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있어. 나도 여자처럼 월경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난 공정한 나도 좀 그런 때 나도 좀 이렇게 혜택을 받아야 되겠어. 이런 네. 남자들이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여장 남자 네. 이런 애들이 공공 도서관에서 아이들 앞에 놓고 동화를 읽고 네. 이런 것이 허용될 줄을 누가 믿으려고 했겠는가? 예전에 네. 말도 안 되는 네. 그런 이야기죠. 남자인데 여자가 같이 꾸미고 말이죠. 하면서 이제 애들한테 이제, 네, 책 읽어주고 애들은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러면서 애들도 그냥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Sexualized thinking and behavior.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성애화된 이렇게 사전에 나오는데. 이런 생각과 행동이 아주 섹슈얼라이즈 된, 아주 그냥 성적으로 그냥 완전히 이렇게 된 그 생각과 행동이 소수의자, 여기는 아마 이제 그 동성애자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소수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강조에 사로잡힌 미국에 아주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Sexualized thinking and behavior. 이건 벌써 1960년대부터 그런 거, 이 성적인 이런 그 자유분방한, 네. 성적으로 부도덕한 네. 이런 것들이 미국의 성적 혁명을, 도덕적 혁명을 미국뿐 아니라 유럽이나 이런 데 지금 돼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동성애 문제나 혹은 낙태 문제나 또 우리 시대의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서 무제한의 이민을 옹호하는 정책들. 지금 이번에 미국에 불법 입국한 사람들이 40만이 넘는다 그러죠. 그 사람들이 요새는 이렇게 국경을 리오그란데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어떤 데는 아주 이렇게 폭이 작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걸어오기도 하고. 네. 그렇게 사람들이 큐바에서도 오고 베네수엘라에서도 오고 타이 등등 중미 남미 심지어 저 아프리카에서까지 사람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계속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강을 건너고 계속 국경을 넘어서 들어와서 그냥 자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받아가지고 미국의 어떤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니까. 일단 미국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바이든의 그 정책이고 이게 좌파의 정책입니다. 무제한의 이민을 옹호하는. 나중에 이런 두려운 사람들 놓고 뭐 인권 문제가 있으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뭐 고국으로 보내느냐. 뭐 일부는 보내지만 또 뭐 하는 척하면서 보내지만 그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사면을 시켜놓으면은 아이고 민주당이 그렇게 했네 하고 민주당 표가 다 오게 수십 수백만 표가 늘어난단 말이죠. 자, 이런 문제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전면적인 제안들 네, 기후 변화 그 지나치게 뭐 아주 그냥 그 환경론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제기되는 네, 그런 것들 또 인종차별 등에 관한 문제들 네.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좀 이 얘기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대화를 막 못하게 하죠. 네. 이게 참된 대화를 할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세속적 좌파들 극단적인 이 좌파들 막시스트 이 좌파들 가지고 있는 의견에 대해서 의문을 이렇게 표하면 그걸 또 혐오스럽고 편협하고 인종차별적이라고 그렇게 아주 그냥 무섭게 비난을 합니다. 요새는 이제 캔슬 컬처라고 하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어떤 그 전문 집단에서 뭐 교수면 교수 네. 이제 이 좌파들 얘기와 다른 얘기를 해요. 보수 우파 얘기합니다. 네. 그럼 완전히 이 사람을 배제시켜버리는 겁니다. 영어로 오스트라시즘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이제 그 집단에서 아주 그냥 왕따를 시켜버리는 완전히 그 사람 그냥 아주 그 전문가로서의 그런 모든 혜택과 기능을 완전히 그냥 잃어버릴 정도로 완전히 폐인을 만드는 네. 이 캔슬 컬처라고 합니다. 의문도 표하지 못해요. 심각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좋은 시민들로 이렇게 소문나고 싶으면 알려주고 싶으면 그 너희들 구식 캐캐 먹은 그 시대에 뒤떨어진 너희들 견해는 너희들에게만 국한시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그 캘리포니아의 중부의 어떤 도시에서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간판에다가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그 뭐 설교 제목인지 뭐 그런 걸 이제 올려놓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좌파들이 와서 그 앞에 진을 치고 네. 계속 그냥 며칠 동안 그렇게 하면서 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아마 그 교회에 의해서 이 강제로 그냥 네. 그 사퇴하는 네.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뭐냐면 그거 당신네들 교회 안에서나 얘기해. 그 밖에다가 이렇게 너희들 아무리 교회에 간, 그 교회에 그 뭐 이렇게 설교 제목 같은 거 뭐 해놓는 그런 그 포스트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도 하지 마라. 우리가 다 보이는 거니까 하지 말고 너희들 그런 말 하고 싶으면 너희들 안에서 해. 교회, 교회당 안에서. 밖으로 가져 나오지 마. 이런 거예요. 예전 같은 미국에 상상도 할 수 없죠. 어떻게 교회가 목사님이 이거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 포스터에다 붙여놓은 설교 제목으로 붙여놓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좌파들이 와 상의한다고 그 목사님을 그 사임을 시켜요. 이게 참 정말 미국이 얼마나 또 교회도 얼마나 지금 잘못됐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크리스찬들이 전통적인 결혼 우리의 뭐 성경적인 결혼관 그리고 성구별에 대해서 남자 여자 뭐 이렇게 구별을 하고 분명히 거기에 대한 온당한 이해 아주 정말 그 이 상식적이고 바르고 온당한 이해를 옹호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아주 수치심을 느끼도록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그렇게 강요를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저 아주 저 쾌쾌 묵은 구식 얘기하고 인종차별적이고 혐오스럽고
그냥 그 정죄하고 막 그러면 아주 이렇게 해서 그냥 질리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발언을 못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 이런 시대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성경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치료는 될까? 그걸 기꺼이 지불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네, 우리가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지금 교회가 빠져 있다. 우리 교회가 침묵하지 않고 이제 발언을 하게 되면 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가진 수모를 당하게 되는 그런 문화, 아주 toxic culture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주 그냥 유독성이 있는, 네, 그런 그 이 분위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 과거에는 그래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있었지만, 네, 홈그라운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한일 간의 경기가 있어요.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아, 근데 우리 한국에서 그 축구 경기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그 우리 한국 관중들이, 한국인들이 응원하고, 예,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있었어요.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적의 영역에서 경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 팀이 일본 가서 그냥 막 야유 받고 막 일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일본 팀 응원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적의 영역에 들어가서 적의 필드에 들어가서 경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루처 목사님은 뭐 은퇴하신 오랫동안 미국에서 설교하고 미국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죠. 네, 설교자들은 잘 알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도덕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분이 한 말은 뭐냐면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소수가 우리 편이고 관중 속에 있는 다수, 전반적인 문화가 관중 속에 전반적인 문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증오의 찬 욕설을 하고 우리의 패배를 기뻐하고 그뿐이 아니라 관중 속에 그 고급 VIP룸 거기에 엘리트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들은 또 대중들을 그 크리스천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그런 대중들을 또 잘한다고 또 그렇게 응원해주고 완전히 적진에서 우리가 지금 경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그렇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우리가 운동장에서 경기하고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 그리고 우리는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훌륭한 제4회전 경기에 초대한다. 네. 그냥 뭐 의자 벤치에 앉아서 그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경기하고 그러는 거 지켜만 보고 있는 사람들, 네. 뭐 크리스찬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뜻을 같이 하는 보수 우파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중도적인 위치에서 그래도 또 이렇게 같이 한편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초대하는, 네. 우리가 경계하고 있음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 난 왜 이런 그 옛날에 그 good old days. 아, 옛날에 한 100년 전에 미국의 교회가 아주 이 그 사회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을 때, 네. 그런 때 내가 태어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박해받고 지금 이렇게 아, 비난받고 이런 시대에 내가 왜 태어난, 그런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왜 우리가 이런 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그 악조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이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라. 네.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인해서 욕먹고 박해를 받으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라. 기뻐하라. 네. 너희들이 박해를 만나고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이런 때 싸움을 하고 이런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그 상도 더 값지고 더 상이 큰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이 순간을 위해서 더 잘 준비되어 있다. 네. 너무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싸우는 홈팀, 네. 홈 경기장, 미국 안에서
우리의 적이 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해야 한다. 두 번째는 미국 안에서의 문화적인 막시즘의 점증하는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적인 막시즘, cultural marxism. 미국인들은 뭐 근래 그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인 똑바름, 정치적인 올바름, 혹은 뭐 사전에 보니까 정치적인 정당성 뭐 이렇게 했는데 정당성보다는 네, 정치적인 뭐 그 상황에 네, 그 미국인들이 그 이 어떤 정치적인 그 유행하는 그런 그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해라. 아니 미국에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좌파 언론들이 얼마나 그 이 보수파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합니까? 그 보면 뭐 좌파 언론들 대부분이 좌파 언론들이죠 미국에. 그 유일하게 살아서 막 싸우고 있는 그 폭스 뉴스에 대해서 그냥 막 그 비난하고 네, 왜 저런 말을 하느냐 막. 비난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네. 또 증대하는 정부의 통제. 정부가 점점 큰 정부, 예. 정부가 통제를 많이 하게 되는 정부의 간섭이 많고 개인의 자유를 그만큼 잃어버리고 정부가 권한을 가져가고 또 인종 갈등을 자꾸만 부추기는 겁니다. 그 자꾸만 그 골문 상처로 자꾸만 찔러서 자꾸만 부추겨요. 인종 갈등을 더 크게 하고. 이게 미국인들이 대부분의 미국인들 다수의 미국인들이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똑바른 거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또 기독교를 향한 적대감 이게 정치적으로 똑바름이라니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진 사회죠. 네. 아니 어떻게 진짜 미국이 이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보수파에서 목소리를 내려고 그러면 철저하게 그냥 아주 소외시키고 왕따하고 비판하고 네, 말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부의 기능을 자꾸만 키우려고 인종 갈등 뭐 더 크게 부풀리고 네, 기독교를 향해서 아주 그 적대감을 가지고 이 미국의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이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한 공격을 이끌어가는 선봉에선 마르크시즘 그 지지자들, 네, 마르크스주의자들, 엘리트들이 교수들이죠, 주로. 네, 수많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가? 마르크시스트 엘리트들이 미국의 수많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마르크시즘은 마르크스주의는 공산주의는 미국 사회의 불공평함에 대한 최상의 설명이다. 그 클래스 스트러글 있지 않습니까? 그 계급 투쟁 같은 거. 네. 뭐 프롤레타리아, 뭐 부르주아, 뭐 계급이 부딪히고 뭐 노동자 계급과 뭐 자본가 계급이 부딪히고 뭐 이런 그 막스주의의 그 막스의 해석. 네. 이게 바로 미국 지금 사회가 불공평한데 그걸 제일 잘 설명해 주는 거다. 공산주의 이론대로 보면은 미국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미국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또 그 불공평함을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희망이 마르크시즘이다. 공산주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가르쳐요? 마르크시스트 이 엘리트들. 대학 강단에 수많은 다수가 바로 그렇습니다. 거의 절대 다수가.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미국의 대학에는 이 마르크시즘, 이 공산주의. 사상을 아주 그냥 그 전파하는 게 유행처럼, 네, 그게 아주 뭐 자기들의 뭐 아주 그냥 뭐 권위처럼 생각하는, 네. 그렇지 않은 네, 보수파의 이런 바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지없이 그냥 아주 이렇게 찍어버리고, 네, 소외시키고, 뭐 어떤 그 중요한 그런 그 요직에 앉히려고 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쫓아내려고 그러고 이런 그 사회가 미국이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러니 한국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오히려 한국은 미국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좀 덜한 부분도 있잖아요. 또 미국보다 훨씬 심한 것도 있죠. 네. 주사파가 막 정권을 잡고 있으니. 미국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한국의 실정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게 되면 더 통찰력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더 바르게 우리의 싸움을 할 수가 있죠. 네. 칼 마크스는 경제적인 통제, 사회적인 통제를 요하는 국가 지상주의 이론을 소개했습니다. 국가가 최고다. 사회에서 국가가 최고고, 또 그 정치, 경제 이런 모든, 심지어 가정, 뭐 국가가 최고다. 국가가 최고. 이렇게 되면 이제 경제적으로 국가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통제를 하게 되죠. 국가 지상주의, 이 칼 마크스의 이론입니다. 이 칼 마크스의 국가 지상주의를 그 러시아에 적용을 했어요. 1917년에 볼셰비키 공산주의 혁명이 러시아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그 국가 지상주의, 국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국가가 마음대로 그렇게 국가를 그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그 가지고 가는 그런 것을 러시아에 강요한 결과 러시아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집어넣었습니다만은 The Black Book of Communism. 이게 뭐 한 20여 년 전인가? 네. 프랑스 파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커뮤니즘, 공산주의 흑서. Crimes, Terror, Repression. 범죄, 공포, 억압. 이런 그 제목의 책입니다. 공산주의 비판 책이에요. 공산주의가 숙청하고, 집단 처형하고, 집단 강제 이주시키고, 정부가 이 잘못해서 만든 대기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산주의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인류의 숫자가 1억 명이 넘습니다. 1억 명이 넘어요. 1억 명. 그리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북한을 보거나 베네수엘라를 보거나 큐바를 보거나 중공을 보거나 뭐 다른 그런 그 사회주의 국가들을 볼 때 이게 진짜 새끼 먹던 사람들이 한 끼 먹고 베네수엘라의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지금 그렇다고 그러죠. 새끼 먹는 그때를 지나서 지금 한 끼씩 먹으면서 견디고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 국경으로 막 몰려오는 것을 보십시오. 이런 것을 다 보면서도 미국 땅 안에서 이 마크시즘이 공산주의가 더 나은 세상을 가져올 것처럼 믿고 전할 뿐 아니라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커다란 위험이고 불행입니다. 이 소련에서는 스탈린의 대숙청 때문에 그 테러가 절정에 달했을 때 1937년, 38년 처형된 사람들이 한 달에 4만 명 이상씩 이렇게 처형을 시켰다고 그래요. 1년에 50만 명을 처형했다는 얘기예요. 여간의 이 구소련에서 이 공산주의 체제로 2,500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뭐 중공에서는 6,0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죠. 사람 죽이는 기계가 바로 이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아, 정말 무섭습니다. 인류가 당면하고 인류가 경험한 최고의 악한 체제가 바로 이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압제받는 사람들의 평등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모든 이 러시아 사람들 사유 재산은 다 국가가 몰수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도 자꾸만 뭐 토지 공유제니 뭐 부동산도 뭐 집을 하나만 소유해야 되느니 뭐 여러 가지 뭐 양도세니 뭐니 뭐 그냥 세금을 자꾸만 국가가 이제 매겨서 개인의 재산을 세금을 가지고 자꾸만 가져오면 그것도 몰수예요. 일종의.
이런 사회주의 국가로 점점 지금 변모하고 있고 미국주의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재 미국이 직면한 위험이 무엇이냐? 문화적인 마르크시즘, 컬처럴 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공산주의. 이건 문화적인 거니까 무력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혁명을 일으키고 뭐 전쟁을 하고 문화의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무섭죠. 네. 그람시라고 하는 이태리의 공산주의자가 이 컬처럴 마르크시즘, 문화적인 마르크시즘을 제창했고 책으로 썼고 그게 지금 완전히 이 현재의 붉은 사상을 가진 마르크시스트들에 의해서 교과서처럼 그걸 가지고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성공을 했어요. 미국에서도 과장하고 환상적인 약속을 하고 혜택 준다고 그러고 희망과 변화를 강조하고 유대 기독교적인 도덕성보다 세속적 가치관에 근거해서 동등한 수입을 준다. 인종적인 조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1억 명 이상이 죽었고 지금도 계속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런 그 거짓 사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로 막 포장하고 막 거짓으로 이렇게 사기하면 사람들이 혹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지금 굉장히 사회주의가 많이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지금 번져 있습니다. 뭐 등록금을 안 받도록 하면서 대학을 공부시켜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뭐 미국인들이라고 뭐 공짜 안 좋아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마르크시스트들은 이 익스클루시비즘 배척하는 것보다는 포함한다고 그러고 성경의 제한적인 성적 윤리, 뭐 성경의 이 그 성적 절제를 많이 강조하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것보다는 네. 성적 자유를 아주 방종하고 그냥 뭐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런 것을 부추기는 바로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 자본주의 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 그 동성애 뭐 등등 그 배후에 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 그리고 소위 좁은 종교적인 전통에 의해서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계몽된 미래, 밝은 미래에 더 가치 있게 보이는 진보적인 아이디어를 옹호한다. 아이디어들을 옹호한다. 진보적인 아이디어. 이게 무슨 진보적입니까? 이미 다 써먹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고 수많은 국가를 깨뜨리고 이게 무슨 진보입니까? 이게 퇴보 중에 퇴보지. 문화적인 마르크시즘은 또 소셜 저스티스, 사회적인 정의를 약속을 합니다. 사회적 정의. 그 말 잘하죠. 사회적 정의. 그러면서 한국의 주사파들 지금 얼마나 사회적으로 그냥 완전히 진짜 아주 부패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보궐선거에서 서울과 부산에서 둘 다 아주 그냥 패배를 그냥 아주 당했고 형편없이 이번 대선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말이죠. 네. 기도합시다. 문화적인 마르크시스트들은 국가의 다섯 가지 문화적인 기관을 포로로 삼으려고 합니다. 국가의 첫째 사회적 네. 기관, 정치적 기관, 교육적 기관, 종교적인 기관, 다섯 번째는 가정생활. 이걸 사로잡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기둥을 허물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기둥을 허물어라. 정치적 기둥, 교육적 기둥, 종교적인 기둥, 교회가 포함되죠. 가정생활 파괴해라. 진보라고 하는 미명 아래 퇴보인데 네. 그들은 깜짝 놀랄 정도로 성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러빈 루처 박사님, 목사님의 이제 평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마크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은 한 국가가 새로운 경제적인, 인종적인, 도덕적인 문화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하기 전에 어떤 근본적인 기둥들이 무너져야 한다는 것을 안다.
정치적인, 교육적인, 사회적인, 그 뭐 학교, 네, 정부, 뭐 사회 각 기관들, 뭐 언론 등등 또 뭐 종교적 교회 그리고 이 가정 생활 가정 근간을 이루는 이런 것들 다 쳐서 무너뜨려 버려야 된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가정 생활을 파괴한다고 했는데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핵가족의 파괴. 마르크시즘이 추구하는 변화의 장애물. 변화를 시켜보려고 그러는데 마르크시즘의 장애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핵가족입니다. 핵가족은 부모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것이 이제 핵가족인데 nuclear family. 이게 바로 공산주의 혁명의 장애물, 큰 장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 왜 그런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네, 그 자연법과 유대 그리스도교 가치관에 기초한 가족은 자연법 (natural law)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주 만물을 통제하는 우주 만물에 부과가 된 신적인 원리가 있는데 거기에 기초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어떤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주신 어떤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잘 순종하면 혜택을 받고 그것을 불순종하면 나쁜 결과를 받는다. 이런 인식에 기초한 법 이론이 자연법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있는 창조주의 그런 그 원리 우주 만물에 부과한 그 원리를 존중하는 자연법과 유대 그리스도교 가치관에 기초한 그런 가족은 이 공산주의자들이 볼 때 이건 불평등을 낳는 원인이 된다. 탐욕과 조직적인 압제를 조장하는 게 바로 이 유대 그리스도교 가치관에 근거한 그리고 자연법에 근거한 바로 이 가족이다. 이 가족을 쳐야 된다. 가족을 해체시켜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평등에 관해서 칼 마크스의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가족은 해체돼야 한다. 왜? 가족은 평등을 깨고 압제하고 그렇게 만드는 네, 불평등, 탐욕, 압제를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완전히 성경과는 그냥 정반대죠. 네, 적그리스도 사상이 분명합니다. 또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합니다. 부자의 자녀는 부를 상속받지만 가난한 자의 자녀는 가난을 대물림하기 때문에 안 된다. 가족을 해체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국가가 모든 부를 소유하게 된다면 국가가 국민에게 더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지 않겠어?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불균형한 임금 그리고 불공평한 경제적인 기회들도 함께 사라질 거야. 이렇게 안 해봤나요? 지금 거의 100년 동안을 이거 해본다고 그러고 그렇게 1억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 많은 사람들 불행하게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도 이 거짓말이 이게 통합니다. 야, 이 1860년인가 이거 크리스천이 아니라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 공산주의 선언을 했는데 지금 거의 뭐 160년이 거의 지난 이후에도 이 거짓말이 그냥 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그 실패를 우리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 장사가 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리석고 속으니까 성경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일부 일처의 핵가족은 자본주의 아래서만 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리고 자본주의 이전의 부족사회는 자본주의 이전에 있던 그 부족사회는 계급이 없었다. 자녀와 재산은 공동체의 소유였다. 사람들은 성적인 자유, 성적인 방종, 성적인 타락을 즐겼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성적인 친밀함을 결혼 안에서 한 남자와 여자에 국한시키는 것은 남자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에 의해서 종교가 고안한 것이다. 종교가 만들어낸 것이다. 결혼 안에서 한 남자와 여자가 성적 친밀함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남자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가 특별히 기독교가 고안한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믿음, 결혼과 같은 사회적 기관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이런 것이 다양한 형태의 압제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압제의 근원이 되고 성경의 이런 바른 가르침이 압제의 근원이 된다. 완전히 이건 정말 적그리스도 사상이죠. 또 가족은 남편이 아내를 억압하고 부모가 자녀를 억압하는 제도가 가족 제도다. 이런 압제를 깨뜨려야 한다. 가정을 해체시켜야 된다. 어머니들은 그들의 가정을 떠나서 일터로 나가야 한다. 왜?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가정을 버리게 만들어야 되니까 역사를, 칼 마르크스가 한 얘기입니다.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위대한 사회적인 변화는 여성의 대변동 없이는 불가능함을 안다. Feminine ferment. 여성의 대소동. 큰 동요. 대변동. 뭡니까? 여자들이 가정을 떠나서 일터로 나가는, 가정을 버리는. 왜? 가정을 해체시키려면 여자들이 가정을 떠나야 되니까. 이것이 돼야 역사가 위대한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이게 위대한 사회적인 변화입니까? 이 지옥의 변화죠. 완전히 사탄에게서 나온 사상입니다. 그렇죠? 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이건 도저히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이게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공산주의자들과 양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인 발전은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에 의해 정확히 측정될 수 있다. 완전히 무신론적이고 네. 이들이 100여 년을 하면서도 실패했을 1921년이니까 지금 2021년이니까 1917년에 소련의 그 볼셰비키 혁명이 있었으니까 104년이나 됐는데 104년 공산주의 혁명 얼마나 여성들이 불행해졌습니까? 이 공산주의잖아. 하나님 없는 이 무신론적인 이 사상 때문에 어머니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기르도록 놔둬야 된다. 누가? 국가에서 기르도록. 그리고 여성들은 집을 떠나서 어머니들은 집을 떠나서 일터로 나가도록 그렇게 자꾸만 격려해야 된다. 왜? 집에 있으면 남편도 섬기고 자녀도 섬기고 또 집에 있으면 쉽게 만족하고 이러니까 그냥 일터로 쫓아내라는 얘기예요. 왜? 어머니가 없는 가정은 망하는 거니까. 가정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의 종들이죠, 이게. 여성들의 불만족을 부추겨서 어머니의 본능을 억누르고 집을 떠나서 일터로 가도록 만들어라. 이것이 그 여자들의 자유와 평등에 이르는 길이다. 아주 극단적 페미니즘을,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여기 얘기하는데 그 배후에는 이런 무신론적인 사상, 그 배후에는 이런 사탄의 사상, 이 적그리스도 사상이 들어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성들이 존경을 받고 여성들이 그들의 그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그 능력과 은사를 활용해서 성공하고 다 좋은데 이렇게 완전히 가정을 버리고 일터로 나가서 자아실현을 하겠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지상주의에서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막 그냥 강제하죠. 북한을 보십시오. 어머니가 자녀를 놔두고 일터로 가면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국가가 운영하는 타가소 그리고 국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맡아 기르면서 뭘 가르치느냐? 창조론 잘못됐다. 교회는 잘못됐다. 성경은 잘못됐다. 이걸 가르칠 수 있다라고 이 공산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가정을 깨는 거죠. 타가소와 학교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산주의 공산당이 운영하는
자본주의의 해악을 주입시켜라. 사회주의의 혜택과 경제적인 평등에 대해서 그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타가소에서 학교에서 계속 주입시켜라. 계속. 완전히 괴물을 만들려고 하는 얘기예요. 공산주의자도 어렸을 때 교육시켜라. 집에서 데려가지고 부모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서 정부가 운영하는 학교 그리고 타가소에서 공산주의자 교육을 시켜라. 이 목적을 위해서 자녀들을 부모의 손에 떼어내서 국가에 종속시켜라. 네. 예, 정말 이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탄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이 국가를 의존하고 국민을 국가에 복속시키는 것이 이 공산주의가 번창하는 길이다. 마르크시즘이 번창하는 길이다. 이들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국가지상주의. 한국이 점점 그렇게 되죠. 아, 잠깐만 국가. 네. 뭐라고 그랬죠? 네. 아마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 그 말을 했죠. 요람에서 뭐 무덤까지 뭐 국가가 책임지고. 그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미국에서는 이번에 코비드-19 때문에 정부가 돈을 찍어 가지고 막 그냥 뭐 돈을 찍어서 긴급 구제에 나서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은 국가의 국민들이 많이 의지하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 포장하는 거예요. 길을 포장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은 점점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더해지고 부의 재분배가 더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구 아래서? 이 바이든 정부 아래서. 이 좌파 정부 아래서. 이 바이든은 자기는 중도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은 이 급진 좌파와 같이 가고 있어요. 아, 참 자기가 얼마나 지금 미국에 해를 끼치는지 모르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아직은 미국 기업을 소유하고 있고, 미국 정부가 아직은 그 미국 기업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은 미국은 그래도 점점 더 사회주의 경제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의료 서비스, 또 뭐 임금 보장, 또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고 대학 등록금 면제시키고 또 은퇴할 때 안락하게 보장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의제가 들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여기 주님께 하듯 하는 이 복종, 네, 인격적인 복종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네, 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뜻을 남편이 그렇게 요구한다고 그래서 아내들이 들을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 네. 교회 가지 마라. 순종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 봐라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 남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그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이럴 때 함께 따르며 함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이런 그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에게도 말씀하죠.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양쪽이 아주 공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아내 사랑하면 사랑은 섬기는 거니까. 네. 또 아내의 말이 옳다고 하면 또 남편도 들어야죠. 그게 또 사랑이니까. 네. 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완전히 남편과 아내를 뿔뿔이 헤어지게 하고 부모로부터 자녀를 떼어내게 하고 완전히 가정을 해체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세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가정과 정부와 교회입니다. 깨겠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 짓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임합니다. 네. 여기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그 또 여기 말씀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가정은 완전히 그 핵가족은 부모가 자녀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그 세우는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앙이 성숙하고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저들의 그 뭐 영혼 몸이다 그 안에서 잘 되고 성숙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그렇게 소중하게 우리에게 주신 기관이죠. 이걸 파괴하겠다고 하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런 여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뭐 그냥 집에서 뭐 뭐 남편이나 자식들 뭐 이렇게 섬기고 그런 거다. 밖으로 나가서 말이지, 돈 벌고 말이지, 가정 버리고 이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진주보다 더한 여인이 누구냐?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이게 다 가정일을 이렇게 돌보는 겁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완전히 집안을 잘 관리하고 간수하고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밭을 살펴보고 사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권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사람들을 위해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런 현숙한 여인, 진주보다 더 값진 이런 그 여인, 이걸 하나님께서 각 그 가정을 맡은 그 우리 어머니들에게, 그 부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정을 잘 가꾸고 이렇게 정말 가정 식구들을 세워서 이들 남편은 나가 성공하고 자녀들은 복되게 잘 되게 되고 그냥 집안 사람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이렇게 하는 일의 중심에 이 아내가 있고 부인이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그 사람과 그 가정 위에 임하고 그 칭찬받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이런 것을 다 깨버리겠다고 하는 이 공산주의 마크시스트들 그리고 미국을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이 진짜 이 사상적 불안당들 네. 우리가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세금도 내죠. 네. 경찰도 또 군대도 또 뭐 여러 공무원들 다 서포트합니다. 왜? 그 잘 국가가 잘 돼야 가정도 우리 가정도 보호가 되고 우리 개인도 역시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잘 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의 생활에 무심하거나 무책임하거나 소홀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한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 캐나다 분들은 여러분도 각국에 여러분들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세요. 오늘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 받으세요. 네, 오늘 구원 받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에 여러분이
즉시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 그의 죽으심,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속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예수님이 우리가 제가 받을 죄의 그 값을 그리고 죄의 저주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여러분이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으로 함께 해 주셔서 이 사역을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착한 일,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보상을, 상급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신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축복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충만하게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넘치게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이 기도를, 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 돌리는 소원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계속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한국에서는 신한은행 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금으로 참여해 주시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또 우리 한국과 미국과 캐나다와 여러분 계신 곳에 넘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